그 앨범 명처럼 저희의 자유로움과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의 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자유로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각선 안으로 찌르셔야 돼요. 네. 셋. 아마 이번에는 저희의 무대 속에서 엉뚱하기도 하고 장난기 있는 모습, 키치한 모습들 그런 모습을 아마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아무래도 1집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부담감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또 새로운 매력을 보여드리고 또 한 번 다시 깜짝 놀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고민했으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앨범인 스타투어 영컬처에서는 저희가 마냥 어리기만 한 사랑을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번엔 조금 더 스테이덤에서는 성숙해진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록곡들을 통해서 저희의 조금은 감성적인 모습들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